민녹시딜을 처음 사용하는 환자 일부에서는 한 4에서 6주 후에 기존의 모발이 많이 빠지는 쉐딩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혜철입니다. 자, 탈모 인구 1천만 명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은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 실제로 탈모 치료를 위해 피부과를 내원하는 분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탈모로 치료받는 환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 환자들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탈모나 대머리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자연스레 아저씨, 할아버지가 연상되는데 이 노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탈모가 이제는 더 이상 노인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것이죠. 또한 더 이상 남의 일도 아닙니다. 탈모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탈모 시장도 커지고 있고 다양한 치료법들이 시도되고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성형 탈모의 정의와 원인, 그리고 기존의 치료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면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시도되어지고 있는 치료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남성형 탈모는 다른 말로는 안드로겐 탈모증이라고도 부르는 질환으로 양쪽 이마 헤어라인이나 정수리 쪽으로 탈모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자, 보통 20대 중반부터 시작되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남성형 탈모는 성장 주기를 반복하면서 털들이 미니어추라이제이션, 즉 소형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탈모가 시작되거나 진행되는 부위에서는 머리카락들이 얇고 가늘어지면서 짧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들이 남성형 탈모의 진단에 중요한 소견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는 첫 번째 유전, 두 번째 남성 호르몬, 즉 안드로겐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탈모에서 유전적인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탈모증이 있으면 자식들도 탈모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게 되죠. 남성 호르몬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모낭에서 5알파 환원효소에 의해 강력한 안드로겐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DHT로 변환되게 되는데 이 DHT가 탈모 발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탈모 부위에서는 이 5알파 환원효소의 활성이 높아서 DHT가 많이 형성되게 됩니다. 또 이런 남성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모발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는 TGF-β가 분비되게 되는데 이것이 모낭을 위축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털들의 소형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유전과 남성 호르몬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만약 탈모의 유전적 배경이 있더라도 사춘기 이전에 거세를 하는 경우에는 탈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남성형 탈모의 발생 원인은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남성 호르몬이 같이 작용하여 발생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남성형 탈모의 치료에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르는 약인 미녹시딜, 그리고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먹는 약입니다. 미녹시딜은 남성에게서는 5%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효과 측면에서는 이미 증명된 약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효과가 여성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남성에서는 워낙 효과가 탁월한 먹는 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르는 약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고 먹는 약과 함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병용 치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난번 여성 탈모 관련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이 미녹시딜을 처음 사용하는 환자 일부에서는 한 4에서 6주 후에 기존의 모발이 많이 빠지는 쉐딩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약에 잘 반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단하지 말고 잘 도포하시면 됩니다. 자, 간혹 미녹시딜을 도포하고 나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폼제형으로 변경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의 치료에 있어서 먹는 약은 치료의 근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발병 원인에서 보셨듯이 남성형 탈모에서는 DHT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먹는 약은 5알파 환원효소를 억제해서 DHT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치료 효과를 냅니다.
종류로는 피나스트리드와 두타스트리드가 있습니다. 간혹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2% 내외에서 성기능 감소나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약을 끊으면 대부분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을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탈모 자체가 나이가 듦에 따라 계속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먹는 약도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합니다. 영상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다양한 치료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들도 있고 기대보다는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치료법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치료법들은 앞서 고전적인 치료법으로 소개해드린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과 함께 시도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준위 레이저 치료라고 하는 이 치료법은 특정 파장대의 빛을 두피에 직접 쐬는 방식으로 두피의 혈류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완화하면서 여러 성장인자들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치료효과를 내는 치료법입니다. 이전부터 쭉 쓰여오던 치료법인데 최근에는 모 가전회사에서 가정용 탈모치료기로 출시되면서 조금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저준위 레이저 치료 이후에 모발의 두께나 개수가 늘어났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치료효과 자체만 두고 보았을 때는 다른 치료법들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준위 레이저는 안전하면서 부작용이 적고 비교적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들과 함께 해보기에 좋은 치료법입니다. 모낭주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낭 재생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두피에 직접 주사하는 치료법을 뜻합니다. 자,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치료법들 중에 가장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로 좋은 효과를 보인 연구 결과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연구 결과들이 많은 만큼 최근 피부과에서 많이 시행되는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자, 본인의 피를 뽑아 얻은 농축 혈소판을 두피에 직접 주사하기도 하고 PDRN과 같이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을 믹스하여서 주입하기도 합니다. 자, 먹는 피나스테라이드의 경우에는 전신의 DHT를 억제하기 때문에 성기능과 관련된 부작용을 포함해서 다른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피나스테라이드를 먹는 것이 아닌 바르는 약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피나스테라이드 도포 단독 치료로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도 있고 미녹시딜과 함께 이 피나스테라이드를 도포했을 때 미녹시딜만 도포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보톡스가 탈모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니 조금은 생뚱맞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톡스를 이용한 남성형 탈모 치료법은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이 사진은 논문에 기재된 것으로 보톡스 주사로 호전을 보인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놀랍죠? 보톡스가 두피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의 경직도를 풀어주고 두피에 가해진 압력을 낮추어서 혈류 개선이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치료 효과를 나타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 초반에서 TGF-β가 탈모 발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최근에 미국 피부과 학회지에서는 보톡스 주사가 모낭 세포에서 탈모를 유발하는 이 TGF-β를 억제시킨다는 사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최재형 원장님과 함께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보았고 특히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았습니다. 자, 탈모 치료에 있어 다소 보수적이신 분들은 먹는 약과 바르는 약 이외에 다른 치료법은 다 의미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물론 탈모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치료법들도 다양한 연구에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맞고 실제로 적지 않은 분들이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기존의 치료법 이외에 새로운 치료법을 찾고 있는 분들이거나 먹는 약이 꺼려져서 다른 치료법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치료법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탈모 고민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대세피부과 원장 심현철, 최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